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개처럼 뒤져버리는 밥 먹는 연구원입니다. 구독자의 제보를 받고 연예인들도 많이 찾는다는 청담동의 한 스시야를 찾았습니다. 이름 세 글자 딱 걸고 하는 맛없으면 안 되는 스시 장종현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빙 둘러 앉아 먹는데 이날은 구독자님이 힘 좀 쓰셔서 4명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프라이빗 룸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명도 앉을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으니 업무에 참고 바라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작은 역시나 계란찜입니다. 비스크 소스가 올라가 있고요. 속에는 튀긴 새우를 올려주셨는데 구수한 향의 비스크 소스와 탱글탱글하게 잘 쪄낸 계란찜, 그리고 바삭한 튀김 속에 통통 튀는 식감의 새우는 입맛을 돋우는데 제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오랜만에 즐기는 캔이 아닌 에비우스 생맥주는 참 반가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찐전복이 나옵니다. 샤리에 전복 내장 소스를 버무려 같이 내어주시는데요. 이렇게 샤리를 같이 올려 먹어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을 살짝 찍어서 먹는 것도 참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이제 사시미 코스로 먼저 진입을 합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쥐돔이라는 녀석인데요. 한 점은 간장에 살짝 찍어서 먹고 다른 한 점은 소금에 살짝 찍어 먹어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게 더 맛있냐고요? 둘 다 맛있는데 한 점 더 먹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시미가 맛있으니 술맛은 덩달아 좋습니다. 다음은 참돔이 나왔는데요. 어디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위지만 장종현 셰프님은 참 깔끔하게 손질해 내어주셨습니다. 살짝 숙성시킨 것 같은데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좋습니다. 얼핏 보면 청어 같기도 하지만 한치에 김을 말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흰다리 새우도 한 점 같이 내어주시는데 초된장 소스와의 궁합이 좋습니다. 장종현 셰프님이 자신 있어 하시는 아기관, 앙키모, 앙키모지 아닙니다. 광어에 쏴주셨는데 왕 맛있습니다. 다음은 맛없기가 더 어려운 참치. 살짝 아부리를 하셔서 기름과 풍미가 더 풍성하게 퍼져나왔습니다. 기름기가 워낙 터지기 때문에 소금에 살짝 찍어 먹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스팸 아닙니다. 광어와 도미회에 게 내장 소스를 올려주시고 잔파를 흩뿌려 주셨습니다. 내장 소스의 강한 맛에 회 본연의 맛이 묻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경기도 오산. 맛있는 것끼리 더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평범하게 말아 먹었더니 셰프님이 마 그래 먹는 거 아니다 하시면서 쏴준 건 아니고 아주 친절하게 이쁘게 쏴주셨습니다. 역시 배우신 분은 다릅니다. 튀김 요리도 빠질 수 없는데요. 오크라와 아구튀김은 포션이 크지 않고 적당히 맛볼 수 있는 크기로 나와서 코스의 흐름을 해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아구랑 잘 어울리는 튀김 좋습니다. 스위모노라고도 하는 국물 요리입니다. 오랜만에 제첩국이었는데 취하는 것보다 해장이 빠른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츠마미가 끝나고 스시가 시작됩니다. 첫 점은 참돔입니다. 스시 먹을 땐 셰프님이 주셔주셨을 때 10초 안에 먹는 게 국룰이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다음 점은 줄무늬 전갱이인데요. 등푸른 생선의 비릿함은 절제되고 살짝 발라준 간장 소스는 적당히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제빵어 차례입니다. 살짝 스모키한 향을 입혀 그 누구라도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맛입니다. 입속에 퍼지는 향과 살짝 느껴지는 비릿함. 이 맛에 스시 먹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제 좀 더 강한 녀석들이 나옵니다. 비린 맛에 좀 민감한 분들은 웬만큼 잘하는 식당이 아니면 청어 드시기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장 셰프님은 입담도 참 좋으시고 스시를 쥐어주실 때 참 멋들어지게 쥐어주십니다. 이번 점은 붉은색 살이라고, 악함이라고도 하죠. 살만 있다면 약간 심심할 수도 있는 부위지만 간장에 살짝 적셔 밸런스가 잡힙니다. 다음 피스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되겠습니다. 전어는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한 마리가 통으로 올라갑니다. 차례가 중력을 이기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스시는 빨리 먹어야 좋습니다. 다음은 자연산 보리새우입니다. 쫄깃한 식감과 갑각류 특유의 풍미가 대뇌의 점두엽까지 느껴집니다. 자, 다음은 뭐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시뻘건 사레. 앞에 악함이란 중뱃살을 먹었으니 아마 참치 부위 중 누구라도 좋아할 지방기를 가득 품은 대뱃살이 아닐까 합니다. 손이 엄청 빠르신데요. 제 뱃살로 갈 대뱃살입니다. 도저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대뱃살. 스시 장종현에서는 더 맛있습니다. 그 살아있네. 살리고 살리고 바로 다음 비스 들어옵니다. 이런 스시를 저는 반칙이라고 하는데요. 딴새우에 성게소에 고급 김까지 도저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재료빨로 조져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옐로카드 두 번이면 레드카드인데 여기는 그린라이트입니다. 장종현의 시그니처 아기관의 금태구이까지 맛있는 반칙입니다. 다음은 정말 맛있고 좋아하는 재료이지만 스시집에서 나오면 약간은 아쉬워지는 장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양념을 얹은 장어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걸 아셨는지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하나만 말해보라고 하시는데요. 두 말할 필요 없이 저는 아기간이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살짝 짭짤함까지 아기간은 장종현 무조건입니다.
식사는 일본 3대 우동면인 이나니아 우동면에 마, 성게소, 연화를 올려 나오는데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메뉴인데 장 셰프님이 엄청난 손목 숨냅으로 섞어주십니다. 얼마나 잘 섞으셨는지 버블이 풍성하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우동면도 좋지만 저는 얇고 쫄깃한 이나니아 우동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살아있네. 맛있는 거랑 쓱한 먹으니까 더 좋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을 알리는 계란 카스테라입니다. 통 크게 한 조각씩 돌려주십니다. 눈빛에 돌아가기 아쉽다는 게 느껴지셨는지 셰프님이 뭔가 준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얇게 깎아 만든 베이스에 시소 잎, 그리고 된장을 속으로 올리시고 골고루 잘 펴서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김밥처럼 잘 말아주십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마무리로 부담스럽지도 않고 아삭한 식감과 맛있는 된장이 깔끔하게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든 녹차 아이스크림까지 더할 나위 없는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이름 석자를 갈구하는 자부심 충분히 느끼고 황홀한 입맛을 머금고 돌아갑니다. 매주 올라오는 밥 먹는 연구원의 맛집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맛있으면 개처럼 짓는 컨셉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지 않더라도 보다 보면 재미날걸요. 전국 반반 곳곳 맛있는 집 여기 다 있습니다.